6.13 지방선거에서 맞붙을 각 정당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배우는 통합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익산, 남원 등 7개 시군 시장군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 관련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태성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공천 경쟁자가 없는 7개 지역 시장 군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익산은 정원율 현 시장, 남원은 강동원 전 국회의원, 김재는 정성주 전 시의장을 공천했습니다. 완주는 박재환 전 도의원, 순창은 홍승채 전 서울시의원, 고창은 유기상 전 익산 부시장, 부안은 김상곤 유채생산자연합회장을 공천했습니다. 경합지역인 군산과 정읍은 경선을 치르고 전주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 나머지 지역은 오는 25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김영배 전 도의원이 결정됐습니다. 이와의 격차는 2.21%포인트입니다.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창군수 경선을 앞두고 박우정 군수는 부인 갑질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혐의로 경쟁 후보인 장명식 전 도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장 전 의원은 갑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박 군수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서 1.84%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윤승호 전 시장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가 상대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여론조사, 통신 기록 등의 증거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실어진 민주당 부안군수 후보 확정을 위한 휴대전화 투표 경선. 민주당은 당원 투표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상당수 당원이 여론조사 투표까지 참여하면서 중복 투표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에서도 한 번에 투표를 해서 당선되고 하는데 이를 계기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와 당원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며 개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관리당원하고 그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그거는 답이 없다. 관리당원 정보를 주면 걔네들이 받아서 해주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여론조사 요청을 수용하는 입장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당원의 권리와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민주당. 정작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올바른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한국GM노사의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한국GM노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군산공장에 남아있는 노동자 680명의 고용보장과 1,000억 원 규모의 비용절감 자구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GM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국GM 판매 대리점 점주들은 GM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생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의 판매 대리점 305개 가운데 20개가 문을 닫고 4천 명에 달하던 영업사원도 2천 명 선으로 줄었다며 대리점에도 세금 감면과 고용 유지 등 정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제공항 등 새만금 기반 시설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바꿔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무주 대구 고속도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등 14개 사업은 적어도 2, 3년이 걸리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덕목이죠. 유럽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와 장애가 없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며 이런 배려와 공감을 배우는 통합교육이 이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박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생이 150명인 군산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가운데 40명은 장애아동. 하지만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생활합니다. 무슨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 묻히고. 장애아동을 특수교육기관에 격리하지 않고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장애아동들은 사회 적응력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고 특수반 아이들하고만 있었으면 따라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냥 여전히 자기 거에만 빠져서 자폐아로 계속 남아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 아동들은 장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잘한 부분, 못하는 부분 서로 도와주면서 더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꺼려지는 거는 전혀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처럼 통합교육을 하는 곳은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채 3%도 되지 않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과 같음을 배우는 것이 통합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낯설지 않게 여기며 서로 돕는 통합교육이 어릴 때부터 인식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문화계 소식입니다. 50년 넘게 지역화단을 이끌어온 노장의 회고전과 불빛을 활용해 그림 같은 사진을 찍는 촉망받는 사진가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문화현장 조선우 기자입니다.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흥겨운 농악을 담은 유화. 씨 뿌리는 여인과 넉넉한 시골의 풍경이 생생한 색채로 표현됐습니다. 올해 80을 넘긴 지역 미술계의 원로 홍순무 화백의 작품입니다. 작품 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하시면서 좀 그리세요? 항상 예술이란 건 진실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뭔가 그 특성을 밝혀가지고 그릴 수 있는. 50여 년 동안 전북에서 활동한 노장. 대를 이을 후학 양성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지금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대상을 갖다가 올바르게 보고 그리고 자기가 느낀 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오래 물고 늘어지라. 울창한 숲과 잔잔한 호수 사이 푸른 빛이 자연을 휘감았습니다. 작가는 이 장면을 위해 물가에 직접 뭍을 만들고 인공 조명을 수백 번 노출시켜 작품을 완성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신비감을 더한 겁니다. 또 서해안에다 심고 조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에서 작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세월이 무색하리만치 흥겹고 힘있는 유화부터 빛나는 어스름의 찰나까지. 이 봄을 풍성하게 채울 전시회가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와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이 드루킹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하면서 개헌 협의를 거부해 국회가 공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발이 개헌하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제2국무회의 신설 등 크게 강화된 지방분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소 먹이를 쓰는 볏짚을 가져간 뒤 농민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39살 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알고 지내던 농민 10여 명의 볏짚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판매대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창군 체육회 임원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